청풍 명월의 고장 제천에 케이블카가 개장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산과 호수를 동시에 조망할 수 있는 케이블카라는데요. 케이블카 타고 여러분들 같이 신나게 날아볼까요? 안녕하세요. 리포터 박찬욱입니다. 청풍 명월! 바로 이곳 제천을 수식하는 말인데요. 이 아름다운 제천을요, 누구나 쉽게 감상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답니다. 짜자자! 바로 케이블카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요, 저도 한번 케이블카를 타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기대되시죠? 함께 가시죠! 지난 3월 29일 충북 최초로 제천에 케이블카가 개장을 했습니다. 제천뿐 아니라 충북 관광 역사에 새로운 장이 열렸는데요. 기존의 케이블카와는 다른 특별한 매력이 있다고 하네요. 아, 이제까지는 케이블카가 산 정상에 설치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규제가 풀리면서 저희 케이블카가 산 정상에 있어서 케이블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또 반대편에는 모노레일이 또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노레일을 타고도 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제천 케이블카는 물태리역에서 비봉산역까지 2.3km 구간! 단 10분이면 산 정상에 오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도 케이블카 탑승을 위해 승강장을 찾았습니다. 와, 좋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이곳에서 케이블카를 탈 수 있다고 했는데 맞아요? 네, 케이블카 탑승장 맞습니다. 아, 여기 어떤 케이블카를 탈 수 있어요? 일반 케빈과 크리스탈 케빈이 있고요. 크리스탈 케빈은 바닥이 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어서 발 아래까지 다 구경하실 수 있으세요. 아, 진짜요? 네. 밑에 그 다 보여요? 네, 아찔합니다. 그러면 저 크리스탈 케이블카요. 아, 네, 타러 가시죠. 알겠습니다. 가시죠. 중국의 최초로 생긴 케이블카를 타러 갑니다. 야, 여러분, 저 케이블카 탑니다. 오, 야, 야, 여기 앉으면 되는 거죠? 드디어 케이블카 출발! 야, 신난다. 유후! 아니, 지금 보면은 이 케이블카가 되게 큰 것 같은데 한 몇 명 정도 탈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케이블카 한 대에 총 10명이 타실 수가 있으시고요. 예. 이번 케이블카가 총 43대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대략 1시간 정도면 몇 분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네, 평균 1시간에 1200명이나 1500명까지도 수송 가능합니다. 그렇게나 많이요? 네, 많습니다. 와. 제천 케이블카의 속도는 초속 5m, 2.3km 구간을 10분 만에 주행할 수 있는 속도라는데요. 발 아래 펼쳐진 제천의 비경을 감상하다 보니 순식간에 비봉산 정상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짜잔! 이것이 바로 비봉산 정상에서 내려다본 제천의 절경! 비봉산 정상에 마련된 옥상 정원에서 내려다보니 마치 구름 위에 떠있듯 사방이 짙푸른 청풍으로 둘러싸인 제천의 아름다운 모습이 한눈에 들어오네요. 옥상 정원에는 다양한 포토존이 마련되어 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인생샷 찍기에 여념이 없네요. 어우, 정말 표정이 좋아 보이시는데요. 네. 이 케이블카를 타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아, 오늘 날씨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예. 주변 풍광들이 너무 잘 느껴져서 재미있게 잘 타고 올라왔고요. 속도가 생각보다 빨라서 스릴 있게 느껴졌어요. 스릴 있게 올라온 것도 재밌었는데 여기 경치를 보니까 뭔가 탁 트이네요. 정말 속이 뻥 뚫리는 경치가 펼쳐집니다. 케이블카 옥상 정원에서 이처럼 절경도 감상하고 사진도 찍고 다양한 조형물도 관람할 수 있어서 정말 기분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산 꼭대기에 이렇게 쉽게 오를 수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와, 이렇게 손쉽게 정상에 올라왔는데요. 해발 몇 미터 정도 되는 거죠? 네, 비봉산은 해발 531미터입니다. 아, 진짜요? 이렇게 탁 트인 공기는 또 어르신들이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올라오기 힘든데 이렇게 케이블카가 있으니까 손쉽게 올라오니까 참 좋네요. 네네. 아, 주변 경관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위에 올라가시면 더 멋진 광경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360도로 옥순봉이나 금수산, 그 멀리까지는 소백산까지 구경하실 수 있으세요. 비봉산은 청풍호 중앙에 위치한 해발 531미터의 명산. 비봉산 꼭대기에서 바라본 절경 제대로 감상해보실까요? 멀리 유람선이 흘러가고 굽이굽이 곡선을 이룬 산이 정말 장관이죠? 네, 바로 이곳이 충북의 다도해라고 불리는 네. 곳입니다. 이쪽에는 청풍대교 그리고 그 옆에는 옥순대교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제가 이거 사진 찍고 싶은데 이 노을 같은 거 이거 네네. 혹시 그 케이블카 언제까지 운행해요?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운행시간은 6시까지고요. 매표 마감은 5시 반까지입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멋진 풍경을 볼 수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발 아래 펼쳐진 비경에 감탄하며 마음을 빼앗기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 멋있는데 보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예. Beautiful and wonderful. I want to come to here again. 케이블카 말고도 비봉산을 오르는 또 다른 방법도 있는데요. 바로 모노레일을 이용해 비봉산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청풍호 관광 모노레일이라는 비봉산을 올라갈 수 있는 또 다른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비봉산 정상까지 능선을 따라서 레일을 따라 이동하는 거고요. 롤러코스터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으세요. 모노레일을 타든 케이블카를 타든 비봉산 정상에 오르는 건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531m 높은 산을 한 방울의 땀도 흘리지 않고 손쉽게 올랐는데요. 이곳에서 청풍 명원의 절경을 감상하며 기분 좋은 봄날의 한때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너무 깨끗하고 지금 경치도 굉장히 좋아가지고 잘 보이고 데이트 코스로도 좋고 봄 산책로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 와서 이렇게 자주 이용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을 내려가는 것도 간단히 케이블카 타고 단숨에 내려가는데요. 케이블카 승강장 옆에 놓치면 후회할 이색 체험이 있다고 합니다. 아유자 안녕하세요. 네, 이곳에 안녕하세요. 와도 재미난 곳이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네. 어떤 건가요? 아, 여기는 세계 최초의 상업형 360도 영상관입니다. 360도 영상관이요? 네. 제가 그 알고 있는 그 VR 그런 가상현실 그런 건가요? 아, 네, 맞아요. 아, 근데 진짜요? VR 그거 끼시면은 불편하시잖아요. 예. 이곳에는 가상현실 안에 직접 들어가 보실 수 있으세요. 아, 그럼 여기는 끼지도 않고도 그런 현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대박! 그렇습니다. 별도의 VR용 안경 없이도 가상현실 체험이 가능하다니 정말 궁금했는데요. 동그란 원형 모양의 영상관 안에 들어서니 온 사방이 스크린이어서 마치 가상현실 영화 속으로 쏙 들어간 느낌이었습니다. 이거야말로 영화 같은 일이 아닐까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이제 사람이 직접 그 가상현실 속에 들어가서 체험할 수 있는 최적의 형태가 그런 360도 구형이고요. 이 안에서는 그런 360도의 영상을 상하 좌우 그러니까 전방위에서 몰입감 있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날지 못하고 뒤뚱거리며 살았던 새인데 더 이상 지구에서 볼 수 없는 가여운 녀석이랍니다. 인간은 너희들의 복식으로 되잖아. 박수가 진짜 절로 나옵니다. 브라보 브라보. 야, 저는 진짜 이런 영상 처음 봐요. 정말 흥미진진하고 스릴 넘쳤습니다. 아, 네, 여기는 동그란 공간이기 때문에 가상현실을 아주 실감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 맞아요. 사실 저도 재밌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여러분 이 케이블카를 못 타시는 분들은요 여기 오셔도 스릴 만점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많이 많이 놀러오세요. 제천 케이블카도 있고 모노레일도 있습니다. 이색 영화도 즐길 수 있는 청풍 명월 제천으로 놀러 오세요.